아, 불탄다. 250골드. 잘못 정산할 확률을 계산하자. 100. 누가 첨탑을 믿냐 중사장을 믿지. 누가 정배를 믿냐 중사장을 믿지. 정말 일박 정산을 맞니? 잘 생각해 보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토리님. 디펙트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디펙트 못하겠다. 디펙트도 못하겠고 사일런트도 못하겠다. 대체 어떻게 하는 거임? 오, D대회 발음대. 포션 쓰기도 애매한데. 수비 카드 많아서. 아니, 클리어 했을 때 진짜 실력으로 클리어한 게 맞을까? 그냥 유물 운 좋으면 깨는 거 아니야? 그것이 로그라이크. 사토리님, 디펙터도 못하겠고 사일러스도 못하겠고 브론즈 클레드도 못하겠고 위저도 못하겠는데 도대체 뭘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심장을 하면 된단다. 심장. 애시계 에반데. 딴 걸로 바꿔줘. 저딴 거 어떻게 쓴? 또샘 또위. 펜촉이다. 펜촉 찍기 맞을 준비해라. 따끈따끈. 중천조. 중천조. 역배 도둑님 감사합니다. 원구. 애매한가? 아, 찍기 강화할걸. 아, 이런. 찍기 강화에 썼고 이번에 찍기 플러스 펜촉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거 안 때릴 거면 역시 디펙트. 너무 강해서 놈의 머리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 근데 머리 없는 라가블린한테 얻어맞음. 장기적인 인공지능.
스택 1받다. 골칫거리 2받다. 갓겜. 나는 장군. 만원 돈에서 9,000원을 빼앗았지. 헤헤 돈 고마워. 헤헤 돈 고마워. 강도 녀석. 악마 같은 강도. 아, 일막 다 지나고 찍기 강화하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찍기 말고 딱히 강할 것도 없을 것 같고. 허! 아쉽다. 빡. 어쩌죠? 어쩔 수 없다. 팝콘이나 가져와라. 디펙트. 온갖 애매합니다. 밤색 핵분열 유성 타격. 핵분열이 맞겠지. 룬피? 룬피의 시계. 와시. 코노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애매하네. 20장에 넷구성 이렇게 돼있으면은 룬 피라미드도 배식에 돌리기도 힘들 것 같고. 근데 일단 해식이 있으니까 룬 피라미드 하는 게 맞겠지. 선탑덱 핵분열 집으면 스네코 나오고 유타 집으면 투입기 나옴 싸우자 심장은. 그래서 심장을 죽이는 거였구나. 카드 쓰레기같이 줘서. 64. 몸풀기용 카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니 레이저 포인터 넣는 게 맞긴 할텐데 레이저 포인터 넣으면은 애식에 더 늦어지는데 그냥 이대로 엘리트 안 가고면서 버텨야 되나? 근데 엘리트 가야되네. 엘리트 가야되면은 쓰는 게 맞겠지. 저런 길막하는 애들 너무 싫음. 배돌? 아 근데 해식에 점점 멀어지는데 되게 카드 넣을수록. 근데 앞에 엘리트는 잡아야 될 거 아님. 사실 길막이 아니라 디펙터가 어깨빵 하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엘리트는 저기 있었던 거고 디펙트가 지나가는 거긴 하지. 찍기? 아니 개몽? 개몽 찍기.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계시게 포기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엘리트는 가만히 있는데 디펙터가 와서 턱치기 하고 가는 거니까 112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12 전기 역학 맞고 죽었다고 하네요. 해촉! 뺏겨! 망함! 뺏겨! 망함! 이게 그 아기똥이냐? 아닌데, 역학 아래 깔려 결국 못 뽑고 더럽혀지는 거 본 것 같은데. 더럽혀짐. 본버 덕상했다. 펌드 걷어내기 되돌리기. 펌드요. 근데 아니다. 팜손. 아, 구체 생성 카드 좀 줘봐. 모르겠네. 타격 수비를 먼저 뽑는 실력. 선착 순세로로 중버거를 완성하시는 분께 나이트로시 수령을 드립니다. 선착순 디펙트. 왜 과로시가 없냐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 마지막이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수용. 파워카드 슬슬 먹지 않으면 죽는다. 제발 합하기 주세요. 합하기 주세요. 이제 줘. 마지막 드로 아닌 게 어딘. 마지막 핵분열은 마지막 드로우죠. 똥겜. 이단병 레포뿔. 레포를 먹으면 레포뿔이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아니 디펙트 같은 것만 강화는
야. 최소 만들게 줘. 그럼 타격 수비 다섯 장씩 먹고 시작하는데 왜 타격 수비를 다섯 장 안 나오나요? 강화를 안 해서? 잉하. 이거 이길 수 있나? 어, 텅스텐 무장 변화 타격 수비. 어, 잘 나오긴 했어. 까까 컷. 찍기. 왜 이딴 거만 계속 줌? 제발 신성 주세요. 제발 공구함 신성 제발. 유성 타격 신성. 아! 스택 쓰레기 카드.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룬 비스텍이니까 님 왜 안 때려요? 님 왜 안 때려요? 눈 보라. 그저 갓겜. 그저 갓겜. 요. 얍. 버퍼 창의적인 메아리의 형상. 메아리가 맞음? 창공지능이 맞음? 룬피 창공지능도 애매한데. 메아리 저열. 저혈 안 먹으면은 폐 터짐. 아 근데 이 동댁으로 어떻게 임? 디펙트 진짜 힘들다.
이펙트의 눈물 나는 사투. 1코어 영방 어스냐 그거 완전 자동방패인데. 여기 맞아? 맞긴 하네. 다 주면 안 될까? 합합합. 합하기 세장? 아니면 메아리 복세? 메아리 없으면 밸류가 딸릴 것 같아서. 메아리가 진짜 대단하긴 한. 5년 과장님. 스택 써야 되지 않을까? 방어 올릴 방법이 아예 없잖아. 근데 스택도 창방심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오철철이장 왕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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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창살 쇠창살. 이스크가 맞겠지? 대몽 메아리 맞춰주면 쓴다. VS 안 쓴다. 안 쓴다. 차라리 디펙트 전신 주면 쓴다. 와츠한테 재구성 주면 쓰겠지? 재구성은 디펙트 빼고 다 사김.
디펙트 카드인데 디펙트가 안 쓸 때 제일 좋음. 일제 사격 하나 더 써야겠지. 딜이 온전히 일제 사격에서만 나오는데. 이펙트가 부치심을 느끼고 있어. 야, 내 벨. 이펙트야, 수치심을 아느냐? 쓰레기통이 악취를 느끼고 있어. 악취를 느끼는 쓰레기통. 자, 이리 와봐. 뭐야? 제구력. 이제 와서 조각 모음 셉니까? 물론이죠. 엘리트 피해야겠지? 내가 스택을 세 장을 쓰고 있긴 한데 왜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스택이 그러겠다는데. 멜 빠질 것 같은데. 휴. 휴가 아닌가? 몰라. 방어. 이건 너무 아프다. 엘리트가 나은가 일반 모비나은가. 아니 이제 저거 아님? 거인의 머리 아님? 그러면 엘리트가 낫지 않을까? 일반 몹 갔다가 어둠이나 턱턱턱 과도자 이런거 나오면 바로 고한데.
왜 카드를 쳐다보는데 꿈이 안 쉬어지지? 스택이 얼마나 좋은지는 난 모르겠고 업부 몇 스택인지나 알려주세요. 크크. 이펙트 스테이크스. 어인이 뭐? 어인의 뭐? 이 빼는 거 맞아? 와, 눈보라 6댐이나 들어간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과 좀 해줘.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몰루표 카드 엄청난 위치 선정. 메아리는 써야겠지, 나오면. 두 번째 메아리 또 쓰는 게 맞겠지. 눈 피라미드인데. 펜쪽 7스택. 내 딸램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축전 축전 홀로 홀로 빙하 빙하. 찰과로님? 찰가로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지나치게 강해진 까까. 내가 디펙트가 된다.
와우. 뭔가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잡았으면 됐지. 네, 다음 보스. 오케이, 보스 2기 비밀기술로 합하기가 좋을 수 있겠다. 빙, 돌, 뒤. 예전에 되돌리기가 화상 되돌리던 때가 생각나는구만. 쓸아버지. 아! 조각조각? 반복반복. 잡았네. 아, 확실히 메아리가 들어가면은 한도가 바뀐다.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카드. 메아리. 야, 나 죽어. 안도 영영 영영. 영영이 뭐야? 오철 처리장. 재활용 안 돼. 광기가 났겠지. 실례가 안 된다면 심장전에서는 장전에선 신성 좀 주십시오. 네가 심장전을 갈 수 있는지 시험해보겠다. 메아리 써야 되지 않음?
매열이 없는 이펙트가 등반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 밀집 깎지 마 제발. 진짜 방패가 밀집 깎는 거든. 건넘는 느낌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리는 느낌. 길이 안 들어가. 이제 심장전에서 온구함이 신성 주고 신성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심장이 벼락 맞고 죽어야 됨. 방몸밖에 없겠지. 메리 방몸. 야 신성 어디갔어? 아 여기있네. 어? 그래도 괜찮아. 48방어니까 우효. 얼마 깨나. 설마 대쓰레기 개 많아. 3턴에 빙하 두 번 쓰고 백분열까지 써야겠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비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청 여러분이 사온 갈비를 재웁니다. 비청 지금은 잘 시간이거든요. 그럼 안녕. 갈비야 잘 자. 안 되겠다. 액분열 쓰면 안 되겠다. 큰 거 오나? 깬 것 같은데. 아 전역하고 싶은 디펙스.
저번에 어디서 과로시 만났는데 갈비가 반내줘서 실망했다던데요. 이건 모함입니다. 아, 이 미친. 아, 이씨, 다 꺼져. 내 핸드에서 나가. 이긴 듯? 계산은 해봐야겠다. 7, 7, 49. 대략 70이니까 대략 맞겠지. 대충 막음. 냉기의 두 배만큼 22 피해를 줍니다. 늘 두 번 쓰는 디펙트. 와, 이걸 파워 포션에서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와서 깨네. 심지어 무색 포션에서 지금 이거 왜 클리어 했는 줄 대목 나옴. 내가 정대 걸어서 그럼 그 그러네. 이펙트 네가 센 게 아니라 내가 센 거야. 뭘 봐 새끼야. 반박할 수가 없었다. 아, 근데 메아리도 디펙트잖아. 아씨, 카드 단 한 장. 염주. 아, 염주 열받네. 텅스텐 36댐 막음. 피단병 26킬. 와, 21일 눈보라 2번 쓰기 디귿디귿. 와, 21일 눈보라 2번 쓰기 디귿디귿. 21일 눈보라 2번 쓰기.